밸브 드라이브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짐 TV의 고품격 아끼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밸브 드라이브고요. 여기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드라이브예요. 네, 궁금했던 기어 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밸브 드라이브 여기 보시면은 이 안쪽에 CVX7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이쪽으로 보는 게 더 편하겠네요. 뒤집어서 봐도 안쪽으로 보이실 거고요. 좋아요. 그래서 이 진공관을 교체를 할 때 이 커버 빼고 이제 교체를 하시면 되는데 뭐 진공관 교체할 일이 뭐 그렇게 잘 생기진 않겠지만 만약에 계속 막 깨지고 찌그러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나면은 진공관 교체해야 되는 건데 뭐 3-4년 지나기 전까지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교체를 해야 될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그 지도 아래서 교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어디다 이제 수리를 맡기시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무작정 뜯어내서 막 갖다 갈다가 네, 뭐 더 네,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다시 새 모델을 사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이제 진공관 여기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네, EBS의 밸브 드라이브는 드라이브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DI로서의 성향이 더 강합니다. 드라이브는 여기 이제 드라이브를 밟아주면 바로 이 게인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깡패죠? 게인 깡패. 게인 많이 올려놓고 이 중간까지 12시만 올려놓고 밟아도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게인 항상 조심하셔서 사용을 하시고요. 되게, 미리 난 되게 부드러운 아까 우리 여기다 해놓고 이거 밟았다가 아니요 저희 여기였어요. 저희 저희 여기 저기 날라갈 뻔했습니다. 스튜디오 네.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대치워서 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진공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좀 더 부드럽고 풍성한 진공관 시뮬레이션의 느낌이 아닌 실제 진공관의 그 따뜻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크기는 165mm, 135mm, 75mm 이렇게 되어 있네요. 75mm라는 두께도 사실 얘 때문에 나오는 거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무게는 960g입니다. 0.96kg 이 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이 뒤쪽에 보시면은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이게 9V에 700mA예요. 그래서 암페어 맞춰가지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10dB 내려일 수 있는 액티브 전용 네, 인풋 레벨을 만질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그라운드 리프트 있고 그리고 캐논으로 나갈 수 있는 밸런스 아웃풋이 있습니다. 네, 앞쪽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밟아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두 가지의 스위치가 있는데 이쪽 빈티지는 지금 빨간불, 노란불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색깔이 바뀌는데 그냥 이 상황에서 아무리 눌러봐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냥 지금 완전 플랫 상태, 뭐 그냥 꺼진 상태, 오프. 네, 바이패스 상태죠 그냥 지금. 오프대. 뭐 게인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요. 하지만 게인이 안 먹는다고 여기다 돌려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큰일 나요. 조금 이따 살짝 자, 보여드릴까요? 이따가 여기서 빈티지에서 이렇게 바꿔서 빨간 불이 켜지는 거는 이게 일단 활성화가 된 다음이에요. 이게 온오프 버튼이거든요. 온오프! 네, 기본적으로 이 진공관에 풍성한 사운드 들으실 수가 있죠. 3밴드 이퀄라이저 먼저 만져보겠습니다. 트래블 EBS의 특징이죠. 아무리 만져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사운드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 사운드 바꾸고 싶으실 때 막 확확 돌리셔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하이 이 정도까지 선명해지고요. 확실히 뭐 EQ에 뭐 디테일함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사운드 기본 잡아내는 데는 아주 좋네요. 빈티지 톤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게인이 얼마나 먹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가볼까요? 네, 네. 자 무섭네요. 켜주세요. 네, 풀게인 먹은 상태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바이패스를 빈티지까지 해놓고 바이패스를 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바로 그 톤. 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DI로만 사용하셔도 돼요. 아무것도 안 쓰시고.
아이톤에서 내가 좀 특수한 연주를 하고 싶을 때 밟아서 바로 드라이브를 활성화를 시켜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와 있지 않은 DI 상태에서는 그냥 사운드를 깔끔하게 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놓은 이 드라이브를 통해서 드라이브 채널에서 전부 다 드라이버 3밴드 이퀄라이저를 한꺼번에 활성화시키는 약간 드라이브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DI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 DI의 성향은 있지만 드라이브의 성향이 좀 더 강한 DI.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마이크로베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프리앰프의 디테일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얼마냐? 정가 474,000원에 할인가 379,000원. 그러니까 이거는 사운드 중에서도 특히 진공관 특유의 그런 풍성하고 따뜻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디테일하게 이것저것 프리앰프 선에서 더 많은 사운드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베이스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성향 따라 고를 수 있는 마이크로베이스와 밸브 드라이브 DI까지 같이 보셨고요. 승재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따뜻한 진공관 소리가 좋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조심하십시오. 게인을 너무 올려놓으면 바로 뜨거워져요. 네, 따뜻하긴 하지만 항상 화상을 주의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진짜 실제 물리적인 화상도 입을 수 있고요. 귀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네, 마이크로베이스 2 그리고 밸브 드라이브 DI 오늘 EBS 같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기타에서 펜더병만큼이나도 무서운 게 EBS병이라고 하죠. 베이스에서 네. 혼자들이 몇 명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싼 만큼 좋긴 좋지만 또 너무 많이 집착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 대로 끝낼 수 있는 올인원 제품도 다행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선에서 여러분들 그 병세의 그 초기 증상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병세가 더 깊어지기 전에 네. 진압을 많이 내려놨죠 저는. 네, 이 정도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네. 저는 네. 네, 점수 몇 점이야? 9.0입니다. 네, 8.0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네요. 좋아요. 네, 의외로 진공관 사운드 그 진공관에서 그 뭐지? 하이미들? 네, 하이미들 질감이 저는 네.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공화 사운드 좀 더 점수를 많이 주셨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